여러분, 딱 10분만 투자하면 남녀노소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한달 교통비를 벌수 있는 꿀부업을 알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누구나 가능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업은 참고로 전문 지식 전혀 필요 없고요, 경험 역시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만 준비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땡땡 가짐인데요. 바로 이 브라더를 믿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매우 유익한 꿀 부업을 준비했으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누구나 할수 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출퇴근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지하철 또는 버스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 시간 중에 딱 10분만, 진짜 더더더들 말고 딱 10분, 그 1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 교통비 벌수 있다는데 한번 같이 해보시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서 브라더 도대체 어떤 부업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요? 실제 실전에 앞서서 이 부업이 어떤지 살짝 알려드리자면, 이 부업은 퀵서베이에 응답하는 부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전혀 모르겠죠. 퀵서베이란 무엇이냐? 브라더가 지난번에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와 협업했었던 이 AI 라벨링이라는 새로운 부업,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AI 라벨링은 어떤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사람이 이 분류를 해주는 작업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부업도 어떻게 보면 이 AI 라벨링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 앞서 데이터 라벨링이 약간 정형화가 되었었다면, 이그 퀵서베이는 비정형화된 틀에 갇혀있지 않은 여러 타입의 여러 가지 방면의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개에서 세 가지 질문이 있는 설문조사, 서베이, 즉 아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고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브라더님, 제가 설문조사 그 부업을 몇개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던데요.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젠다북 같은 경우는 질문 가짓수도 적고 답변에 들어가는 시간도 여러분이 기존에 했었던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매우 짧습니다. 실제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설문조사 부업들에 비해서 완전 괜찮은 장점들을 가진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드릴 건다 드렸고, 실전으로 한번 가봐서 어떻게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또는 아이폰을 쓰고 계신다면 애플의 앱스토어에 접속해서 아젠다북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젠다북입니다. 브라더는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니까 구글 플레이를 사용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도 하는 방법은 동일하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계시죠? 이 스마트폰에서 일단은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젊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브라더 TV 구독자분들 중에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핸드폰 키셔가지고 플레이스토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로고 모양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로고 모양을 한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을 실행시켜서 접속을 해주세요. 접속을 하시고 아젠다북 리서치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을 하면 이두 번째 줄에 보이시죠? 여기 아젠다북, 게임보다 스릴 있는 돈 버는 리서치라고 있죠. 그래서 이 어플이 우리가 오늘 할 부업입니다. 이 부업을 선택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브라더는 이미 설치를 해서 열기라고 뜨죠. 설치를 하셨다면 열기를 눌러서 실행까지 해주세요. 네, 들어오셨죠? 이 아젠다북을 실행하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이 로그인 창이 뜨고 아래 회원 가입을 할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라인 계정이라든지 카카오톡 계정이라든지 구글 계정으로 소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SNS 계정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지고 있는 계정을 선택해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시니까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고, 브라더는 구글 계정을 주로 쓰기 때문에 구글로 SNS 연동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시고 카카오톡 버튼이나 구글 버튼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회원 가입 이 나오는데요. 구글 계정을 연결했어도 이 아젠다북에서 활용할 닉네임을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젠다북에서 사용할 닉네임과 그리고 추천 코드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이 추천 코드를 적으면 추천인과 가입자에게 모두 보너스 포인트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 추천 코드도 입력하는 거 잊지 마세요. 브라더 TV의 추천 코드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포인트도 적립받고 하셔야죠.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코드 입력하시고 닉네임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로 가주세요. 약관 및 정책에 동의해 주세요 라고죠. 동의하고요. 네, 가입이 완료되었네요. 그래서 아젠다부 시작하기 누를게요. 네,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피드들이 뜹니다. 피드들이 피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여기서는 아젠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젠다를 선택해서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하면 포인트를 받고 이 포인트를 현금화 또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추천이라는 피드도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아젠다라고 있죠. 아젠다에 가보시면 이 분야별로 아젠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아젠다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하나 선택을 해보자면요. 선호하시는 블루투스 이어폰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아래 내려보면 선호하는 브랜드는 어떤가요? 이런 아젠다 설문조사가 있고요. 여기 마이데이터 항목을 업데이트해 주세요라고 뜨죠. 하나씩 클릭해 주면 이렇게 자신의 취향이나 정보를 선택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피드백 검증이라는 단계가 나옵니다. 한 번 더 동일한 질문을 하여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성의 없이 하거나 막 누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동일한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할 경우에는 포인트가 깎이게 되니까 주의하셔서 아주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데이터 리워드가 지급이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데이터 항목을 방금처럼 대답을 해서 포인트도 받고 일단 다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데이터 항목 한 개를 입력하고 나면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여러분이 받은 아젠 포인트와 그리고 확인 버튼 또는 다른 마이데이터 작성하기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확인을 누르면 앞으로 가서 또 다시 클릭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확인을 누르면 다시 앞으로 나오잖아요. 다른 마이데이터 작성하기 누르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이동이 되니까 이어서 마이데이터 항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젠다북은 웹 3.0 기반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보다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몇 초 만에 40에서 60포인트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브라더처럼 마이데이터 항목을 다 입력해 주면 여기 아래 하단부에 아젠다 참여하기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참여하기를 눌러주면 아젠다의 실질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선호하는 블루투스 이어폰 브랜드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걸 또 수행을 해주시면 아젠다에 참여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브라더는 삼성 거를 주로 씁니다. 국산 씁니다. 다시 확인 질문이 나오고요. 다시 삼성하고 아래로 내려서 확인을 눌러주면 그래서 제출해주면 소중한 피드백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하면서 이게 아젠 포인트와 트러스트 포인트라는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아젠다를 공유하는 버튼도 뜨는데요. 이 공유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결과를 보니까 삼성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의 아젠다를 선택해서 수행을 하시고 포인트를 쌓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연애, 경강, 재테크, 영화 분야가 정말 많은데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회 트렌드나 이슈라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든 아젠더들이 각각 다른 마이데이터 항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마이데이터 항목을 모두 먼저 채워주시면 모든 설문조사 아젠다 중간에 마이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빠르게 모든 아젠더에 참여할 수 있고 아젠 포인트가 쌓이면서 레벨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부에 마이라고 있죠. 여기 마이에 들어가시면 여기 응답 신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답 신뢰율. 현재 브라더는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응답 신뢰율을 클릭해 보시면 자신의 답변이 얼마나 솔직했는지 자신의 답변에 대해 인공지능이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신뢰도가 낮으면 아젠다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젠다북이 다른 설문조사 앱과 다른 이유는 게임 같은 시스템과 UCC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출석을 한다든지 아젠다를 참여한다든지 아젠다를 직접 작성하고 게시도 할 수 있고요. 팔로워도 만들 수도 있고 팔로잉도 할 수 있고 아젠다를 공유도 할 수 있고 댓글에 남길 수도 있고 즉 우리가 SNS에서 하는 모든 소셜 활동들을 이 아젠다북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들에서 아젠 포인트가 쌓인과 동시에 레벨업에 필요한 TP 트러스트 포인트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마이 페이지에 오시면 현재 레벨이라는 게 나오죠. 이 트러스트 포인트를 통해서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레벨이 올라가면 같은 아젠더를 하더라도 더 많은 아젠 포인트를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지금 현재 보이듯이 아젠다를 작성해서 승인하고 피드 게시까지 된다면 응답자 수에 따라서 순식간에 몇천 단위의 아젠 포인트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만의 아젠다 피드를 작성해서 승인까지 나고 게시가 된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회 이슈라든지 아젠다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인 아젠 포인트의 실제 현금 가치는 40에서 60% 정도 되는데요. 환전율이요. 즉 1000 아젠 포인트면
400원에서 600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죠. 프라더가 지금 3,000 아젠을 벌써 모았으니까 한 50% 했을 때 1,500원을 현재 벌어들인 거겠죠. 이렇게 받은 아젠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하단부에서 마이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적립받은 아젠 포인트를 볼 수 있고 이 포인트를 활용하는 이 리워드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AXN 리워드몰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봐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화장품부터 브라더가 좋아하는 햄버거, 패스트푸드, 그리고 치킨, 우리 치느님 있죠. 그리고 공차, 와우, 스타벅스,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롯데, 모바일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상품권들로 이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듯이 가치는 계산을 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버거 세트가 7,000원, 8,000원 하나요? 그래서 한 40에서 50% 정도의 환전율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 환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이 BAS라는 포인트라고 하네요. 약 60% 이상의 포인트 환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바스 토큰으로 교환을 하면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바스 포인트는 뭐 코인원에 가입해서 코인원 지갑을 입력을 해주면 약 60% 가치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바스로 교환을 하신다면 미리 코인원에 가입하시고 바스를 교환해서 받을 주소에 코인원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코인원에 바스 지갑으로 직접 보내준다고 합니다. 교환하기 누르면 여기 마이 월렛 어드레스라고 있죠. 메타마스크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가상화폐 지갑의 주소를 입력해 주면 그 주소로 아젠을 바스 토큰으로 환전해서 보내준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걸로 얼마나 벌 수 있냐? 한번 간단한 수치 계산을 해보죠. 한 질문에는 약 10초가 걸리고요. 이 질문에 대한 포인트는 40 아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젠다에는 2개에서 3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아젠다당 평균 100 아젠 포인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 아젠다에 소요되는 시간은 30초이며 100 아젠 포인트로 받고 실제 현금성 가치는 50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10분을 투자하면 20 아젠다를 할 수가 있고 약 1,000원이라는 가치의 돈을 벌 수가 있죠. 50분만 투자한다면 5,000원을 벌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30일을 하루 50분씩 한다고 치면 한 달에 약 15만 원의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 50분만 투자하면 약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답니다. 꽤 쏠쏠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렇게 아젠다 리그 참여하기라는 카드들이 간혹 보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건 게임처럼 뭐 프리미어 경기에 승패를 맞추거나 가장 많이 투표한 보기를 맞추면 승자들에게 이 총액을 나누어서 지급을 해줍니다. 나누어서 지급을 하니까 승자가 적을수록 크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그는 손흥민 베스트 골을 맞추는 거고요. 이걸 맞춰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을 고르면 그 항목을 고른 1등들과 45,410 아젠을 동동 엠빵하게 되는 거예요. 엠빵 전문용어로. 그래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아젠다북에서 소셜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게 놀면 월 평균 10만 원은 누구나 생각보다 쉽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 있잖아요. 여기 눌러보시면 아래 보시면 이 추천 코드가 있죠. 추천인 코드. 이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누가 가입해서 활동을 했을 때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천인 제도예요. 보너스는 이 추천 코드로 가입한 사람이 마이데이터 30건을 입력한 시점에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기재된 것처럼 추천인은 최대 20회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1인 1계정. 1인 1계정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 계정 쓰면 어뷰징 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인 1계정을 꼭 사용하시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계정 사용했을 경우에 어뷰징 처단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아젠다북은 출퇴근 시간 그리고 뭐 점심시간 쉴 때라든지 심심할 때 놀면서 소셜 활동하면서 짬짬이 하면은 교통비도 볼 수 있고 사회 이슈나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도 알 수 있는 매우 흥미롭고 유용한 설문조사 서베이 앱입니다. 이 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돈도 버시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재미난 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밌게 돈 버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돈 버는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 모두 소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